자, 오늘 효민이랑 복습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아, 문장의 순서부터인데요. 영어 공부는 중학교 형들도 힘들어하고, 예, 고등학교 형들도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 그쵸? 당연히 어렵지. 더군다나 문법이라는 거 어렵습니다. 아니, 재미없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그런데 해줘야 되는 거야. 잘하는 방법은 딱히 없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게임하는 것처럼. 내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하잖아, 게임은, 그죠? 그 뭐라 그래? 그 단, 그 작동하는 키,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스마트폰에 뭐, 화살표, 뭐, 어떻게, 알파벳, 뭐뭐뭐 누르면 어떻게 한다. 이런 거 계속 익히듯이, 영어 문법도 익히는 거야. 내 거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번 계속. 그래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링크 걸어줄 테니까 자주 보세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사라지지 않잖아. 선생님이 지우지 않는 이상이죠? 그리고 확인 선생님 확인하겠지, 그죠? 확인은 시험으로 하겠지. 예. 잘합시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유닛 1이 문장의 순서야, 순서. 예, 문장의 순서. 우리말과 영어는 문장 순서가 좀 다르대. 뭐로 되냐면 우리말과 영어는 문장을 만드는 순서가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보자 했어. 우리말. 너는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는 너는 공부한다. 영어를, 그죠? 순서가 좀 다르지. 그래서 여기 좀 동그란 치가 너, 너네, 는. 르래, 영어 르래, 를, 요거. 영어에는 이런 게 없어요. 는, 를, 이거 없어. 우리가 붙여주는 거야. 유는 너야, 너. 스터, 잉글리시는 영어야. 근데 우리는 뭘 붙여줬어? 는, 하고, 를을 붙였어, 그죠? 이게 우리 글의 특징이야. 요, 는이 들어간 걸 주어라 그래, 주어. 은, 는, 이가가 붙으면 단어에 는이 빠졌네, 그죠? 이걸 우리는 주어라 그래, 주어. 를이 붙은 거를 목적어라 그래, 목적어. 꼭좀 알아둬야 돼. 얘는, 다로 끝나면 동사로, 동사. 공부하다, 놀다, 게임한다, 이런 거 있죠? 자, 우리는 주어를 맨 앞에 쓰고, 우리 글은 동사를 맨 뒤에 쓴다. 영어는 주어, 동사 붙여 쓴다. 주어 뒤에 동사 쓴다, 이렇게 하죠. 공부한 데 대상을 뒤에다 써, 이렇게. 너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렇게. 주어 자리는 같지만, 밑에 돼 있죠. 주어 자리는 같지만, 동사와 목적어 자리가 바뀐 거 눈치챘나요? 이렇게. 옆에 왔더니 선생님이, 야, 순서 맞게 줄을 서세요. 딱. 주어가 맨 앞에 있겠죠, 그죠? 1번, 그죠? 동사 두 번째 오죠? 세 번째, 이렇게. 영어 문장은 아래의 요소, 이 요소, 요소, 동그랗지? 아래의 요소, 요거. 아래 요소 정말 중요합니다. 주로 이루어져 있고, 고유한 말의 순서, 요거. 우리 글은요, 조사를 끌고 다니니까 순서를 안 지켜도 이해가 돼. 가령, 여기서, 영어를 먼저 말해. 영어를 공부한다, 너. 이래도 돼. 공부한다, 너. 영어를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이해를 돼. 왜? 이 조사를 끌고 다녀요. 조사를. 공부한다, 영어를 너는. 이렇게 해도 이해가 돼요.
전달이 된다 이것이 의미가. 그런데 영어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맨 앞에 놓은 게 중요하니까 영어는 이게 되거든. 말이 안 되죠. 예. 영어가 너를 공부하는 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에 나온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는 문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야, 요소. 이렇게. 요소. 문장의 기본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 이게. 뭐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정말 영어 공부를 그만두면 모를까? 영어 공부를 하는 그 날들에 뭐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수업 시간을 못 듣거나 이 단어는 꼭 들었고 이것들은 주어입니다. 동사가 뭐다. 목적어네. 보호다. 이거 정말 많이 들어요. 이걸 좀 확실히 개념을 알고 가자고. 주어는 뭐냐면 주어. 그 문장의 주인공이 생각해. 주인공. 그 문장의 주인공. 주체. 예, 주체 그랬죠? 어렵죠? 예, 주인공이죠. 그런 단어로 그죠? 주로 문장 맨 앞에 온다. 그 단어 뒤에 은는 이 가를 붙여준다. 그게 주어다. 여기 she 얘는 무조건 주어 자리에만 오는 애야. 그녀는 붙여주죠. love s 붙였죠. 요거 기억나지 유민아?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그죠. 자, 그녀는 사랑합니다. 뭐를 사랑하냐고 뭐를 그죠. 예, 가족을 사랑하는데요. her는 family를 꾸며주는 소유 개념. 소유 그녀의 그러면 그녀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냥 소유 개념. 네 거 내 거 할 때 소유. 자, 동사는 주어의 동작 또는 상태 표현하는 말로 크게 별표적인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다. 뒤에 나오니까 비동사와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 나눕니다. 자, 비동사는 우리 정말 많이 했죠, 그죠? 종류 세 가지 MR, IS, 그죠? 일반 동사는 비동사, 조동사. 조동사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죠?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그죠?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일 거야, will.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이렇게, 그죠? 예. 비동사 뜻 했었죠? 그죠? 뭐뭐뭐이다. 뭐뭐뭐이다. 그 다음에 장소랑 만나면 어디 어디에 있다. 상태. 어떠어떠 하다. 그죠? 무엇이 되다. 중학교에서는 초중학교 한 2학년까지는 3학년까지도 여기까지만 돼요. 여기까지 그죠? 예, 요거는 고등학교에 정도 되면 나옵니다. 세 가지 뭐뭐뭐이다. 직업 신분. 나 효민이다. 나 학생이다. 예, 나 엄마다. 이렇게. 난 학생이다. 그죠? 한 명. 자, play, he plays, 여기. 그는, 그죠? 아, 미안해. 이 아이는요, 주어 자리만 오는 애야, 주어 자리. 그래서 나는, 그죠? M이다, 그죠? 학생이다. he, 얘는 주어 자리만 오는 애, 주어 자리, 얘는. 주어 자리. 그는, 그죠? play, s부터 씁니다, plays, 그죠? 주어가 3인칭 단수죠? 컴퓨터 게임을 한다.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 요거. 그녀는 사랑합니다. 뭐를, 그죠? 뭐를, 또 누구를, 그죠? 그 동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녀의 가족.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며, 을이나 를로 해석한다. 이렇게.
데이 얘는 주어 자리만 옵니다. 예, 주어 자리는 그들은 그죠. 좋아합니다. 뭐를 그죠. 농구를 배스켓볼 얘가 목적어입니다. 농구. 보어는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줘. 이게 보어야, 이거. 나는 이 단어. 내가 니가 뭔데? 이러면. 학생이야, 보충이죠. 여기다 휴민이 집어넣으면, 얘가 휴민이구나, 보충. You are James. 너는 제임스야, 그죠? 이름이죠. 자, 여기는. 문제를 풀고 녹음 파일을 따라 읽고 연습하세요 그랬죠? 먼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갑니다. 초등 영문법 7771권. 유닛 1. 문장의 순서. 연습 문제. Step 1. 1. She likes oranges. 2. He is handsome. 3. They eat pizza. 4. She plays the piano. 5. The boy watches TV. 와, 진짜 천천히 말한다. 와. 5까지 했습니다. 5. 자, 문장에서 가로 안에 역할하는 단어만 동그라미 쳐보래. 예. 자, 동사. 그죠, 동사. 그럼 주어 뒤에 있는 거. 동그라미 쳐놨네. 시가 3인칭 단수야. 그 속에 S 붙였죠? 그래서 likes 그러죠. Oranges, 오렌지를 얘가 목적어죠. 책에서는 하나만 줬지만 우리는 다 하자 이거지. 얘가 뭐고 주어. 주어는 앞으로 S로 표현하자. V는 동사입니다. 동사. O는 목적어야 목적. 이거 좀 적어놓자 그죠. C는 보호야 보호. 이렇게 S는 주어. V는 동사, O는 목적어, C는 보호 이렇게. 2번. 자, 그는 아주 이 핸섬이 잘생기냐. 그는 굉장히 잘생겼다 그죠. 예. 그래서 얘가 보호입니다. 보호, 보호. 요렇게 그죠. 이 비동사 뒤에 있는 건 다 보호라고 봐. 비동사 뒤에 있는 단어는 보호다. 적어놔. 비동사 뒤에 있는 단어는 보호이다 이렇게. 데이 그들은 아 뭐래 히는 주어죠 s 얘가 동사죠 그죠 얘는 보어 c 이렇게 그들 얘는 주어 자리만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고 그죠 s it 동사죠 먹다 뭐뭐를 먹다 뭐뭐를 먹다 피자를 먹다 그죠 여기 목적어죠 자 she는 주어 자리만 온다 그랬죠 그녀는 그죠 그녀는 얘가 주어고 플레이 s부터 가 뭡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네, 동사 다음에 피에노 피아노를 피에노 그죠 피아노를 얘는 목적어다 그죠 여기다를 붙여주고 여기는 붙여주고 여긴 다 이렇게 자 그 소녀는 워치가 동사죠 그 소녀는 얘가 주어고 워치 es 붙인 이유는 단어가 ch로 끝나면 기억나 s sh ch x o로 끝나면 단어 뒤에 s, es를 붙이자. 그죠? 그래서 watch is tv. 얘가 동사, 본다, tv를 얘가 목적어다. 그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5번까지 왔습니다. 6번 갑니다. 6번. 꺼졌네. 6. I wash my hands. 7. Jane cleans her room. 두 개씩 하자. 진짜 시간 많이 걸린다.
아이가 얘는 주어 자리 뭡니다. 주어 자리 그죠? S. 주어 뒤에 워시가 동사. 워시가 씻는다죠. 뭐 세수할 때도 워시 쓸 수 있죠. Wash the face. 그죠? My face. 이렇게. 동사. My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내 손을 여기까지 같이 가죠. 이렇게. 내 손을. Hands 손 두 개죠.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S나 ES 붙으면 복수 여러 개야. 그죠? 내 손을. 목적어 이렇게. 7번 제인. 예. 맨 앞에 있죠. 대문자 주어 제인은 그죠. clean s 붙은 거 뭡니까? cleans.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고 그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죠. 우리나 그들도 아닌 한 사람을 우리는 3인칭 단수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s 붙였습니다. 그녀의 소유죠. 소유. 예, 소유. room 그녀의 방을. 목적어, 동사, 주어는 있고, 그죠? 하나 더 들어봅시다. 갑시다. 8번. 8. I wear glasses. 자, I wear glasses. 하나씩 해야겠다. 되게 천천히 하네. 자, wear라는 게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양말 신다, 이런 개념이야. 안경 착용도 외워요, 외워. S로 끝나니까 ES 붙였죠? glasses. 안경을 두 개잖아, 그죠? I는 주어, wear가 동사. 안경을 집어넣겠죠? 이게 목적어서. 나는 안경을 착용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9번 갑니다. Nine. The man speaks English. 자, the man speaks English. The man 주어죠. 주어. 한 명입니다. 한 명. 참고로 man 여러 명은 man이냐 그죠? man 이거 한 사람입니다. speak s 붙은 얘는 주어고요. 그죠? speaks 그죠? 동사 English 목적어 영어를 그죠 집어내죠. 그 남자는 영어를 말합니다. 10번 갑니다. 10. Mike wears a t-shirt. 자, 10번 Mike wears 그죠? S 붙었죠? wears 붙었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그죠? Mike 주어 wears 동그라미죠? 입다 동사 a t-shirt 목적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영어는 조사가 없다. 우리가 붙여주는 거다. 그래서 자꾸 해석 연습하라고 한다. 마이크가 입는다. 뭐를, 그죠? 티셔츠를. 여기 동사. 11번 갑니다. Eleven. She meets John. 자, she meets. 미시 만나다죠. S 붙었습니다. US가 붙었어. 주어 3인칭 단수니까. 그죠? 나, 너, 우리, 그들, 데이, 그래서 여럿. 이거 뺀 나머지 한 명. He, she, Tom, Jane. 다 3인칭 단수죠? 네. 그래서 동사에 뭐 붙이자? S를 붙이자. 얘가 she는 무조건 주어 자리만 온다. 및 얘가 동사다. 그래서 John이 목적어다. 그죠? John을 만난다. 이렇게. 자, 12번. Twelve. Her hair is long. 자, 여기 is가 보입니까? is? 예, 이게 동사죠, 그럼? 비동사? 그럼 얘가 주어다기죠. her는 그녀의라는 소유약이죠. 그녀의죠. 그녀의. hair, 머리카락은, 그죠. 이게 주어.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다 보라 그랬죠? 이거 기냐, 긴. 긴, 그래서 합쳐서 길다. 그 말이야. 합쳐서. is랑 long이랑 합쳐서 길다죠. 이게 long은 형용사입니다. 써놔, 형용사. 그러니까 얘가 보호죠, 얘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보호. 이렇게. 자, 13번 갑니다. 13번.
13. It is a pencil. 자, it 그것은 주어적이죠. 주어. is 동사이죠. 비동사 뒤에 있는 단어는 다 보라고 그랬죠. 네, 보어. 이 책의 좋은 점은 뭐냐면 반복이야, 반복. 단어만 바꿔서 자꾸 반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강의를 두 번, 세 번 보면은 저절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귀담아 들으면. 자, 14번 갑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좀 넘어갔다. 어땠을까? Like apples. 18. I like dogs. 오, 잘 찾았다, 그죠? I like dogs. 14번이야. 자, I는 주어 자리만 오죠? 나는 얘가 주어, 그죠? 나는. like는 동사다, 그죠? 좋아합니다. 동사. 뭐를? dogs. 이렇게 S 붙었어. 여러 말이죠? 명사 뒤에 S가 붙으면 여러 개고요. 동사 뒤에 S 붙으면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가 목적어죠. 자, 15번. 15. Sam is my friend. 자, Sam 3인칭 단수죠. 예. 네, 그래서 is 썼습니다. is. 비동사 is. 주어가 나일 때는 am을 쓰고, 그죠? 주어가 you, 너나 여럿일 때는 are를 쓰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is를 쓰죠. 예. 네. 여자는 우리 she 그러고, 남자는 he 그러고, 물론 고유명사 이렇게 써도 되죠. Sam. it도 마찬가지고. 예. 네. 주어고, is는 동사죠. 비동사. 비동사 뒤에 있는 거 다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my는 소유격입니다. 소유. 뭐의 소유? I의 소유격을 my 그래요. 나, 의, 그죠. 갑니다. 16. He has many friends. 자, he는 주어 자리만 옵니다. 그죠? has는 옆에다 써놓을까? have의 3인칭, 이렇게. have의 3인칭, 아이고, 저쪽엔 안 보이네. 지우고. 잠깐만. 예. have에다가 뭐라 썼나? has의, 아니, 미안해. have의 3인칭. 보통 단어는 3인칭 그때 동사도 S 붙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죠? cleans, 이렇게, 그죠? wears, 이렇게. 그런데 이 have라는 놈은 참 특이하게도 3인칭이 has야. 외우겠죠? 많은 형용사입니다. 많은 친구들. 명사죠? 목적어. he, 주어, has, 동사. 많은 친구들, 이렇게 목적어. 7번 갑니다. 자, 요거는 길어지니까 선생님이 그냥 할게. I like apples, 그죠? apple까지만 단어고, 저기, 사과라는 단어고, 여기 s가 붙었어요, 그죠? 여러 개란 얘기죠? 나는, 얘는 주어 자리만 온다 그랬죠? 주어, like 동사, apples 목적어. she, 주어 자리만 온다 그랬죠? 그녀는 붙여줄 거죠. is는 동사죠, 비동사. 에이미가 보호다, 그죠? 그녀 이름, 그녀는 에이미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스텝 2는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